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사회를 맡은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도권 1급 체제 때문에 부산의 의료가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질병이나 또 가족이 어떠한 상해나 질병을 얻게 되면 서울을 고려하는 게 이제는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방의료 발전을 위해서 큰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의료복지위원장 정근희 위원장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의사를 한 지가 40년 된 안과의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의료복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의 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맡아서 지금 연구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위원장님이 아니시고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이시네요. 예. 아. 그래서 무엇을 보고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그중에 지방 중에서도 역할 중에서도 의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근 우리 위원장님의 이런 이제 업적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통령 직속 위원장으로 충분히 또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정말 중증 환자가 생기면 엄청 비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수도권 빅5 병원을 대체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빅5 병원이라고 하면 어디 병원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네, 빅5 병원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번에 전공의 일이 일어나면서 빅5의 모든 여론이 집중이 되니까 빅5가 어느 곳이냐? 우리 사실은 의사들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연세대병원, 삼성, 현대, 그다음 강남 성모병원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은 한양대병원이나 고려대병원은 빅5 아니냐? 참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산대병원은 중국에 빅5 들어가지 않느냐? 경북대병원 포함해서 다 똑같은데 어느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빅5가 생겨버려서요. 그냥 뭐 인터넷 담론으로 생겨난 거네요. 빅5가. 그러니까요. 그 빅5의 환자들이 집중해 가고 아프다 하면은 먼저 빅5를 생각해 보고 그 전에 수도권 서울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에 대한 전달 체계가 머릿속에 점점 굳어지고 있어서 저희 의료인들로서는 굉장히 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계몽이 필요하다. 올바른 인식을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뭐 의료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어떠한 수도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졌고 뭐 이런 것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40분이면 갈 수가 있고 또 KTX도 요즘에 뭐 SR팀 2시간만 해도 갈 수 있으니까 좀 이 진보화된 교통 수단들이 또 좀 수도권 1급 체제를 좀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KTX가 노역 2천만 하더라도 네. 수도권 진출이 환자들 유출이 적었는데 KTX가 노역을 때 대구까지는 환자 유출이 굉장히 처음에 많았어요. 부산까지는 KTX가 놓이지 않았을 때는 부산이 전국 1등으로 지역 간내 이용률이 높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대구시가 대구 환자들이 제일 머물률이 최고 1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많은 역에 유출이 일어난 상황들이 이제는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 지역병원, 지방병원 이곳에서 1차 의료, 2차 병원, 그다음에 또 상급 종합병원 가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많이 안정이 되었단 거죠. 전달 체계가 안정되면서 지역의 의료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은 경북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 수준과 서울대병원 수준과 비교하면 저희 의료인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잘 모르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서울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환자분은 아침에 또 KTX 타고 가서
또 몇 시간을 타고 가서 또 아침밥도 거르고 가서 오전에 진료 한 몇 분 보고 또 검사 다 하고 또 결과 보러 또 내일 가야 되고 2박 3일, 3박 4일 또 결과 보면서 네. 그 의료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치료도 중요한데 네. 본인 자신이 병을 회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면역력 그냥 피곤하니까 낫겠습니까? 안 낫지 결국은 사망률이 더 높더라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의사의 치료가 또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치료 회복력이 중요한데 그 타지에 가서 치료받을 때 도리어 더 사망률이 높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서울에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 서울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부모님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잘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을 더 효도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군대를 진해에서 나왔어요 이제 진해에서 다쳐서 마산에서도 수술을 받아봤고 예. 또 부산에서도 수술을 몇 차례 받아봤는데 크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차이가 없어요. 네, 저도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고견이 저는 아주 적합하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잘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또 지방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서울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소비를 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또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부산만 하더라도 그 8조 6천억이 되는데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하는 비용이 9천억이거든요. 굉장해요. 물론 부산에서 경남 울산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대구도 갈 수 있고 제주도 갈 수 있고 그 수도권 서울로 갈 수 있는데 물론 그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주소를 있으면서 다시 본래 살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니까 네. 또 진료하는 그 비용도 포함되면 조금 줄어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진료비의 돈이 나간다는 것은 순유출이거든요. 네. 엄청난 지방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효과. 네. 그 순수한 자본이 자금이 네. 타지역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손실이 크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 쓰는 걸 포함하면 9천억이 아니라 네. 한 두 배, 세 배 되면 2조, 3조의 돈이 나가는 거예요. 단순 의료비뿐만 아니고 이동비, 숙박비, 식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그 길의 효과는 도리어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서울에 계신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오는 것이 효도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일부분에서는 부모님의 몸을 건강을 면역을 떨어뜨려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분류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의사들은 사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사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요 할 때 속으로는 안 가면 좋겠는데 가면 안 좋은데 하면서도 환자가 요구를 하니까 또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드려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는 강력하게 서울에 가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언론들이 네. 좀 진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어느 것이 가장 건강하게 네.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 같은 9천억 원이라는 진료비가 네.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면 그 돈이 부산에 9천억이 들어온다면 거꾸로 네. 무엇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니 가족도 신공항에 네. 보탤 수도 있고 그죠? 네. 저희들은 의사로서 이런 의료를 경제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료 경제 그죠? 예. 의료는 산업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 이제 부산 같은 경우 하면은 의료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사건도 있었고 또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도 있고 특히나 이제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또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에 비해서 의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대 증원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준호님 말씀이 정확히 말씀이는데 응급실 뺑뺑이 이 문제도 보면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부추김이 상당히 많아요.
대동맥 파열이 일어나면은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정도에서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또 어느 병원에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큰 대학병원 규모에만 대동맥 파열이 생기는데 그분은 빨리 도착하더라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빽빽이 돼서 어원 병원 몇 군데 돌려도 안 되거든요. 그때는 바로 119를 통해서 부산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수술을 하면은 그래도 생존율이 있는데 그래도 사망률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는 언론이 좀 안 부추겼으면 좋겠다. 정확한 진실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말이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의 의사 수가 인구 10만 명당 356명, 서울은 466명. 서울과 부산이 2등이냐 하면은 서울 밑에 대구도 있고 다 많아요. 네. 부산이 대도시 중에 제일 꼴등입니다, 사실은. 네. 의사 수가. 근데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자. 근데 네. 부산에 빠져버렸어요. 이 의대. 네. 부산에 의과대학이 4개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어머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부산에 의사 수가 적어요. 네. 생각보다. 근데 부산 시민들은 그 인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에 7개가 있는데 공공병원이 부산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산이 서울이 3분의 1이라면은 서울이 7개면 부산은 최소 2개는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부산에도 공공병원이 한 개 더 또 서부상권 또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또 동네 검증지역에 또 하나 더 챙겨야 될 네, 필요가 있고 네. 이런 공공병원이 생기면 사실 더 지역 주민들이 또 기대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병원들.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설립만 하더라도 충북 같은 경우는 갑자기 200명이 충북 어디에 늘어나면서 충북 어디 교수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이 학생들 교육시키느냐. 반을 돌려주겠다 할 정도. 그러니까 총장협의에서도 50에서 100%로 줄이자. 그 의견인데 부산은 많으냐 그거예요.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그 인제대학교 병원이라든지 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산 권역병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권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이 베이스는 아닌 거죠. 말씀처럼 인제대는 김해가 모교고 또 부산대 양산병원은 또 경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병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는 사실은 부산 의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부산 의료원 또 개원을 앞두고 있고 또 침례병원 또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또 이제 개원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병원이 들어오면 또 적자가 늘 문제잖아요. 그 적자가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합니다만 방만한 운영, 네. 공무원식 운영. 네. 공무원이 또 잘하는 공무원은 잘하는데 네. 그죠? 토요일 안 하죠. 네. 민간병은 토요일 다 하거든요. 일요일 다 하거든요. 밤에도 다 하거든요. 경쟁력을 갖춘 병원들은 적자가 나는데 네. 그죠? 그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그 적자가 생기니까 결국은 공공병원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보태주면 좋은데 네. 부산시가 보태나면 또 부산시 재정이 안 되니까 이 공공병원이 들어오게 될 때 민간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하고 네. 민간에 잘하는 경영자들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킨다면은 부산대병원도 지금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공공병원은 적자를 예상하고 해야 되지만 네.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경영 체계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무원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좀 이제 경영의 차원으로 행정의 차원보다는 경영의 차원으로 좀 접근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 다 잘하지만은 네. 그죠. 근데 공공병원이 적자가 많은데 물론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의료는 전부 다 의료보험 체계 속에 부산 의료원이나 부산대학병원이나 똑같이 의료보험 재정에서 받기 때문에 네. 특별히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똑같이 서비스 체계를 만들자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적자를 벗어나게 한다면은 세계가 아니라 10개가 생겨도 좋죠 사실은. 네. 저도 이제 공공병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무원 신분으로 의사들이 요구할 만한 급여를 충당을 못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의료진들을 모시기가 힘들고 사실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우수한 의료진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노조가 너무 강한 곳들이 꼭 있습니다. 뭐 그렇죠. 노조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바로잡혀야지 공공의료가 좀 바로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민간의료의 경영기법을 네. 도입을 한다면 네, 네. 공공의료의 기능도 살리고 민간의료의 경영합리화와 어떻게 보면 재정의 네. 우월성 지금 공공기관은 처음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똑같이 어려움 체계에서도 봤는데 네. 네. 민간병원은 자체적으로 다 잘 살아가는데 공공병원만 적자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 부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이 된다면 네. 해법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의료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내외산소라는 단어가 탄생했더라고요. 기피과 기피과에 전공의들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내외산소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내외산소를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내외산소가 저희들 의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과를 가는 것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의대생들은 내과. 네. 그리고 그 위의 세대는 1등, 2등을 해야 외과 시대. 네. 예. 그다음에 산부인과 소아과를 그때 내외산소를 다 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의사들이 되는 목적이 또 헌신 봉사 네. 그런 상황에서 메이저과를 해야 아 진정 의사가 되는구나. 원래 메이저였네요. 네. 메이저였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필수 의료과가 되어 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의사들도 의사들도 모르는 신조어인데 필수 의료과가. 근데 사실 내외산소가 사실 의사들이 많이 해요. 사실은 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부 또 내과 같은 경우에서는 또 사실은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소아과 같은 경우는 왜 소아청소과 그 힘드냐 하면은 아기를 안 놓잖아요. 네, 우리 시대는 1년에 네. 100만 명을 놓았는데 지금은 30만 명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소아 환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과는 외과 같은 경우도 24시간 응급실에 또 지켜야 되고 네. 밤에 또 불려나가야 되고 근데 그 외과 같은 경우에서는 맹장 수술을 하거나 간 수술을 하거나 하더라도 치질 수술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의 의사들, 저희들 시대 네. 70년대, 80년대 네. 학교 다니는 의사들은 그 희생을 하더라도 이런 매직과를 사실을 했는데, 필수 의료과를 했는데 신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죠? 신시대는 또 독립시대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의사들은 자기 생활에 여유를 가져야 된다. 가족이 우선이다. 옛날 의사들은 가족보다 환자가 우선이다. 네. 그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항상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네. 그리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도 이제는 신세대 의사들은 자기 인생이 있고 생활이 있다는 걸. 그리고 똑같은 본인은 일반 의사 아닌 분들도 본인도 자기 생활을 갖고 싶다 하듯이 의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힘든가, 네. 밤에 불려 나오는가, 응급실에 항상 잡혀 나오는가, 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기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저도 그 의대 교수할 때는 밤에 전화 오면 긴장을 해요. 밤에 전화 오면 제일 싫어합니다, 의사들은. 네. 아, 또 긴급 환자구나. 불려 나가야 되겠네. 군인들 긴급 출동 같은 거. 그러니까요. 24시간 대기거든요. 그럼 새벽에 나가서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럼 낮에는 일이 없는데 낮에 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라고 요즘 명칭이 나온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부의 보상 정책이 사실은 의료 수가거든요. 그죠? 수익이 좋고 살만하면 좋아지면 그 부분에 가게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박한 의료 수가에 힘든데 뭐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많지 월급을 많이 받지 않느냐 하더라도 16년이나 세월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의 생명이 짧아요. 의사의 활동 기간이 수술도 55세 이후로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게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받는 데서 시기와 질투와 너 그러면 안 돼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 필수 의료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의사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 필수 의료로 전공의들을 자꾸 지원할 수, 유도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전공의 시절에 월 100만 원 준다 해서 네. 그걸 지원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럼 어떤 방안?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료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답이 나오는데 탁상 행정을 하면서 의료 관리라든지 보건 행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임상하는 의사들을 들어보면 병원 경영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수가 문제입니다. 수가. 의료 수가를 올려주거라. 필수 과목에 내과 외과 맹장 수술하거나 간 수술을 하거라면 적절한 의료 수가를 주어야 병원 경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에 가는데 저 하동에 가거나 네. 그 다음에 강량에 가거나 할 때 순천에 가거나 할 때 그 네. 지방에 가는 의사들이 도시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지방에 가더라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면 네. 가지 말아도 가죠. 자유민주 경제 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의료개혁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방 의료 수가를 재정하겠다. 네. 저는 대찬성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방 의료 수가 서울에 왜 가느냐. 네. 서울에 안 가도 지방에 가서라도 자연과 함께 네. 환자를 적게 보더라도 충분히 지역민들과 함께 환자 보면서 또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면은 갑니다.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대안을 주셨는데요.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잖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개진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희 의료복지전문위원회에서 네. 이런 아젠다를 한번 저희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네. 그 많은 제안들이 오고 그 제안들을 통해서 또 건의를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제안들을 많이 하면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토론회도 저도 한번 참석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방의 이야기들 네. 사실은 저도 지방이란 말은 저희도 사실은 지방에 사는 사람 안 좋아해요. 네. 지역이란 말 써야 되지 왜 지방만 하는 잠깐만 한번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일단은 이제 오늘 지금은 지방 시대가 원래 대담이에요. 대담 프로그램인데. 약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의처럼 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막바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단하시기에 부산 의료의 가장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지방시대, 지지시대에 부산에 사는 의사로서 부산의 의료의 문제점 부산이 참 많은 자연경관 그리고 해양도시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발전해 대한민국 제2대 도시의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부가 해양도시로서 역할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포함해서. 그런데 부산의 5대 아젠다 지방시대에 의료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의료복지전문위원장으로서 네. 부산에 의료복지가 빠졌는데 이거 좀 넣어주십시오. 네. 했는데 안 넣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양 부분은 발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지금 시장이 발전하려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경제는 무엇이냐? 의료입니다, 의료. 의료는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비용 없이 창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 의료거든요. 다 준비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의 부산대학병원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응급 의료에 서울로 한번 누구 갔다고 많이 말하는데 그 비교해 보니까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 의료가 훨씬 우수한 게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잘 돼 있는 의료 인프라를 부산의 경제 발전에 의료를 한 축으로 네. 부산의 미래의 먹고 살 거리에 해양 경제 플러스 의료 동부가 의료 해양 도시를 서울과 부산의 양대 축으로서 삼아간다면 지금 있는 의료 인프라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부산 의료를 세계 의료의 강축으로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도 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발을 맞춘다면 저는 정말 희망은 대한민국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 특히 의료를 서울에 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유출하지 말고 각 지방이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의료를 잘 인프라를 돼 있는 인프라를 시스템화 갖춘다면 네. 부산의 미래 먹거리 어떻게 보면 부산의 항로화를 포함해서 네. 특히 부산의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어로특구잖아요. 네. 부산 친구도 어로특구와 같은 역할이 되는데 부산의 범천동 같은 지역 개발에도 처음에는 어로에 대한 여러 신어로 기술이 처음에 들어있다가 지금은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미래는 어로가 앞으로 해양화하게 양대축을 이룰 것인데 어로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고 어로 특구를 지정과 함께 부산의 중심인 부산 진구에도 범천동 그런 개발 지역에 어로에 대한 인프라를 만든다면은 부산이 지금 부산이 지금 그 어로 지수가 전국 최하위거든요. 지금 시장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거였어요. 계속 전국 최하위에서 한 칸 올라갔다가 또 두 칸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 부산의 사망률이 노인지수가 전국 최하위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해양은 되어 있으니까 어로를 통해서 부산의 생활복지 수준을 어로 수준을 높이면 부산의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부산의 어로를 꼭 포함시켜서 발전시킨다면 의사들 어로인들은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제 5대 아젠다에 의료가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해양을 이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용해야 되고요. 문화도 사람이 하게 되고 스포츠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의 첫 번째가 의료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의료를 놓치지 않도록 또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시청자들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통해서 자기 사는 지역에서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와 좋은 의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료를 지역에서 지방에서 잘 받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연장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지방의 의료를 믿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지역에서도 의료를 통해서 부산이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축을 의료에 둔다면은 부산의 의료인들도 어떻게 보면 부산 발전, 우리 살고 있는 고향이니까 그걸 많은 온 힘을 다 바쳐서 부산 경제 살리기에 의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런 지지시대, 지방시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방의료 소멸 위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지방의료복지위원장님 정근 위원장님 모시고 귀중한 시간 나눴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말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